KTX를 태어나서 처음 탑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많은데 저기 번호대로 가는 건가? 부산 봄바다. 녹아버린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트릭스가 부산을 금, 토, 일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역 앞인데 여기 여기 실제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하려고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KTX를 태어나서 처음 탑니다. KTX를 처음 타서 지금 얼른 들어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기차를 한 두 번 정도만 타보고 버스만 타봐서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타는지부터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우와, 서울역 엄청 크네. KTX 타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일단 저는 3시 37분인데 지금 여기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많은데 저기 번호대로 가는 건가? 기다렸다가 아직 모니터에는 안 떴으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때우면 될 것 같아요. 부산행 KTX를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KTX를 타보는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그럼 그냥 타면 되는구나. 오케이, let's go. 부산, let's go. 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부산에 왔습니다. 돼지국밥을.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 넣어서. 우와, 면도 있어요. 국밥 간은 새우젓으로. 와, 고추도 있어. 먹어주세요.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를 한번 찍어야 돼. 와. 한쪽 빼기 하실래요? 우와. 미쳤다. 맥 주세요. 다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와, 제대로 먹었어요. 근데 저는 맵찔이라 한입 먹고 못 먹은 흔적. 먹었어요? 저도 못 먹어요. 맵찔이라? 크리스보다 덜 먹은 흔적. 여기는 어디냐면은 밀양궁 돼지국밥 맛집이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커피를 마시러 가볼게요. 저쪽으로 가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이쪽으로 가면은 해운대요. 사실 제가 피어싱을 잊어버려가지고 피어싱 사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기기. 아, 기기. 와, 여기가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우와, 저 배도 둥둥 떠다니고. 대박이다. 너무 좋다. 부산 봄바다. 와, 대박. 와, 저녁보다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좋다. 야, 물 안에서 아직 노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네, 그죠? 그래도 해수욕장 왔으니 바다를 봤으니까 사진을 이제 한 장 찍으러. 맛깔나게 찍어줄게. 뒷배경으로 해서 찍을래? 네, 어디서 찍지? 여기서 그냥 찍으면 되나?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호텐스를 하고 있는 이 상태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형도 잡히는 거 아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그라운드 댄스 하고 운영하고 있는 로얄 K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불 크기 보세요. 네, 미쳤죠? 백종원 스타일로 해야겠다. 와, 이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유튜브 갑니다. 어, 이 그만 커플이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아니에요. 죄송해요. 해물이 좀 주셨어요. 서비스 많이 주세요. 네? 서비스 많이 주세요. 오늘 쌤의 제잔다 서비스. 네, 반갑습니다. 레몬 향이 나네요. 화각이 엄청 크게 나온다. 이렇게 광고하고. 아, 맛있다. 형 되게 마르게 나오는데. 이게 부산에서 신고식을 제대로. 아, 이제 쌤의 제잔다죠. 스타킹 될런지 모르겠네. 안 돼요. 안 돼요. 꺼져요. 좋은 형도 나오는데. 분위기는 뭐 여전히 뭐 각자 다 이거는 이제 방어는 제빵으로 예, 대방어는 끝났고요. 제빵어 뱃살 이제 가라진다요. 참돔 뱃살 우럭 감사합니다. 맛있어? 와, 좀 다른데? 일본 맞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죄송해서 나 주문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로 갖고 왔습니다.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비스. 와사비 겁내면 안 되고 먹으면 기름 와사비를 먹으면 오. 그래서 와사비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이거 한 점은 다 먹는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딱 발을 딱 접어서 와, 와. 내가 너 먹는 거 찍어줄게. 한번 해봐. 무조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올려서 사진 보면 찍어줄게. 네. 네. 가져 와서. 간으로 접. 아, 그리고 일부 접으라고 이렇게 칼집을 내주셨네. 이렇게 접어서 간장. 간장 찍어서. 와. 맛이 와. 어때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오케이. 맛이 어때요? 와, 녹아버린다. 아. 어, 진짜 와사비가 올라오다가 없어지고 안 매운데? 너무 맛있는데? 빨리 먹어봐요.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 이름이 뭐지? 이건 클린슈. 청우. 네? 청우. 청우. 네, 여러분 여기 청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부산 한번 꼭 오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는 홍어. 홍어 초밥입니다. 아, 홍어 초밥. 요거는 도전해볼 만하다. 어. 냄새도 나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 네. 우리 홍어 도전해볼래? 한잔하고? 같이 어... 홍어 짜면서? 왜 망설이는겨? 아, 왜냐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럴 친구들이 홍어 좋아해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와! 뭐 미치겠는 거야. 나도 안 먹었어. 한 개도 안 나. 아, 1도 안 나. 한번 짜봐요. 하나 해보자. 오케이. 아, 짠 먼저 하고. 짠 두 번 하면 돼. 짠. 이런 각을 하고. 네, 여러분 이거 홍어라고 합니다. 홍어. 홍어 짠을 해볼게요. 난생 처음 먹는 홍어. 아, 저도 처음 먹어요. 오, 근데 냄새는 되게 고소한데? 맛있는데? 홍어 맛이 아예 안 나는데? 홍어 냄새가 안 나는데? 아구질입니다. 네? 아구질이. 아구질이요? 아, 우와. 막, 어떻게 보면. 진짜 맛있겠다. 와. 그거 없어. 잘 없죠. 제가 사실 술을 좀 마셔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약간, 극락, 약간, 다른 세계로 보냅니다. 약간 이거. 와, 뭐지 이게?
아, 이 무슨 맛이지? 아, 이거 진실의 미련이 나왔어. 와와 이거 바로 들어갑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네, 원래 부산 브이로그 마무리를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찍질 못해가지고 사실 어제 회에다가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좀 너무 거하게 마셔서 사실 기차랑 돌아오는 길 브이로그를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튼업교 하이퍼즈 분들이 해주신 생일카페 가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축하받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Congrats.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일정을 끝내고 이제 지금 집으로 귀가 중이에요. 어떤 스케줄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스케줄인지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죠? 어? 라돌체 비타! 형은 뭔 소리야? 카메라가 좀 다른데요, 형이랑? 네, 이거 백종원님 카메라랑 비슷한 거예요. 와요, 형은 카메라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뭐예요? 뭐래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오늘 트리스 브이로그 여기까지. 뭐 할 말 있어요? 카메라가 죽네. 구말만 해요 왜?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트리스트 TV의 브이로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해 안녕 안녕 안녕. 네잉.